오늘은 그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차이를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그러고 나서라고 말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리고 나서라고 하시나요? 둘 다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나는 맞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표현이 틀린 표현인지 한글쌤하고 알아볼게요. 그러고 나서 이걸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다 그리고 고 나다가 결합한 표현인데요. 시험 끝나고 나서 보자. 설명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된다. 그림을 다 그리고 나니까 밤이 됐다. 와 같은 표현이에요. 보시면 그러다 라는 동사 대신에 끝나다라든지 듣다라든지 그림을 그리다 라는 동사들이 사용이 됐죠. 그래서 고 나다는 그 일이 다 완전히 끝났다, 마무리됐다 이런 의미를 더해줍니다.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자, 듣고 나니 이해가 된다, 그리고 나니까 밤이 됐다, 그림 그리는 것을 다 완료하니까 끝마치니까 밤이 됐다 이런 의미죠. 이 그러다는 어떤 뜻일까요? 자, 그러하다 라는 말인데요. 그렇게 되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 다 생각해서 그런 거야.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둬. 그러는 법이 어디 있어? 이런 표현들을 쓰시죠. 이때에 그런, 그러거나, 그러는 이게 다 이 그러다라는 동사의 활용형들입니다. 이 표현들이에요. 의미는 그렇게 되게 하다. 그러니까 어떤 건지 구체적인 건 몰라요. 뭐 말을 한 건지 어떤 행동을 한 건지는 모르지만 예, 그렇게 되게 하다 라는 의미로 그러다라는 동사를 쓰는 거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러다라는 동사에 고 나서가 붙어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쓰는 거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그리고 나서라고 쓰기도 한다는 게 문제예요. 자, 그리고 나서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고 나서가 결합한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앞에 이 그리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리가 무엇일까? 그리다, 그림을 그리다? 이런 동사일까? 아니면 그리고 접속 부사일까?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그림을 그리다 라고 하면 그리고 나서가 가능해요. 아까 앞에서 문장을 살펴봤듯이. 그런데 의미가 그림을 그리다라는 의미가 아닌 경우에는 그리고 접속 부사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접속 부사에는 고 나서가 절대 붙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나라든지 뭐 그런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접속 부사에 고 나서가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면 이것도 아니고 이거는 고 나서가 붙을 수 없기 때문에 아니고 따라서 그리고 나서라는 표현은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발음을 할 때 그러고 나서 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발음을 할 때는 뭐 그리고 나서를 쓸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를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글을 쓸 때는 그러고 나서로 정확하게 쓰는 그런 주의를 좀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는 그러고 나서 좀 헷갈리시면은 이러다 저러다를 떠올리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러고 나서 이러고는 저러고 나서 저러고는 이리고 나서 이런 표현 안 쓰시죠? 네, 이거는 그리고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리고는 이렇게 안 하시죠? 저리고는 네. 저리고는 이렇게 안 하십니다. 이거를 떠올리시면,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럼 그리고는도 아니겠구나. 그러고는으로 써야 되겠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